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방대 총괄대표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부정선거 문제처럼 보도할 것은 보도하지 않고 외면하면서 보도하지 말아야 할 것은 보도하는 우리 황색 저널리즘 언론은 공룡처럼 대멸종 순간을 맞을 것이라고 강도 높게 경고했습니다. 황 대표는 조국 딸 조민에 대한 보도와 관련해 외고에서부터 대학, 의학 전문대학원에 이르기까지 부정 입학 시비가 끊이지 않은 인물에 대해 우리 언론은 스타처럼 잘도 다뤄주고 있다면서 반면 8.15 도심에서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음에도 소위 유력 언론은 교통이 마비돼 시민은 짜증난다는 투의 기사를 작성했을 뿐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는 끊이지 않는 부정선거 문제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아예 외면하는 언론의 뻔뻔함은 구역질이 날 정도라면서 주요 언론이 부정선거 보도를 철저히 외면한 것에 대해 시민들은 반드시 그 죄과를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최근 소셜미디어에 올린 부정선거 보도 외면하는 한국 언론은 공룡처럼 대멸종 순간을 맞을 것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가 8월 17일 마지막 순회 경선 지역인 서울에서도 92.43%의 압도적 득표율로 연임의 쐐기를 박았다고 합니다. 한 경제신문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북한 내 시군 인민회의 대의원 후보자들에 대하여 찬성 투표한 선거자는 99.87%, 반대 투표한 선거자는 0.13%라고 작년 11월 북한 노동신문이 보도한 내용과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의 딸 조민이 결혼사진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외고에서부터 대학, 의학 전문대학원에 이르기까지 부정 입학 시비가 끊이지 않은 인물에 대해 우리 언론은 스타처럼 잘도 다뤄주고 있습니다. 반면 8.15 도심에서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음에도 동아일보가 뽑은 헤드라인은 보수단체 광복절 맞이 2만 태극기 집회 행진 일대 교통마비, 조선일보는 하루 전날 광복절 서울 도심서 집회 교통경찰 200명 배치 제하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소위 유력 언론은 시위로 교통이 마비되어 시민은 짜증난다는 투의 기사를 작성했을 뿐입니다. 오로지 아시아 투데이만 들불처럼 번진 부정선거 규탄 시위라고 제대로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는 좌파단체의 노란봉투법 방송사법 거부권을 거부, 서울 도심서 규탄 집회 제하의 기사로 좌파 시위대의 핵심 주장을 써줬습니다. 그러나 부방대, 즉 부정선거 부패 방지대와 여러 자유민주 시민단체들이 부정선거를 규탄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 대통령 관저, 서울중앙우체국 앞 집회는 매주 토요일 폭염, 폭우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메이저 언론들은 아예 현장 취재조차 하지 않습니다. 언론은 끊이지 않는 부정선거 문제를 제대로 보도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래서 맞다, 저래서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아예 외면하는 저들의 뻔뻔함은 구역질이 날 정도입니다. 이렇게 주요 언론이 부정선거 보도를 철저히 외면한 것에 대해 시민들은 반드시 그 죄과를 물을 것입니다. 보도할 것은 보도하지 않고 보도하지 말아야 할 것은 보도하는 우리 황색 저널리즘 언론은 공룡처럼 대멸종 순간을 맞을 것입니다. 이렇게 황교안 대표는 한국의 언론, 특히 주요 언론의 행태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소식은 맹주성 한양대 명예교수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사단법인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 영어 약칭 MPK가 주최하는 4.10 총선 결과 분석과 선거소송의 현실 진단, 그리고 대안이라는 주제의 세미나 개최 소식입니다. 이 세미나는 9월 19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인하대학교 로스쿨 지하 1층 001호 강의실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3명이 발제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발제는 허병기 인하대 공대 명예교수가 4.10 총선 결과의 학술적 분석이라는 주제로 발제합니다. 발제 두 번째는 치과 전문의인 홍성빈 선생이 선거 결과 통계와 대수의 법칙이라는 주제로 발제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발제는 권오용 변호사가 선거 소송의 현실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토론은 맹주성 MPK 이사장과 김미영 MPK 사무총장이 참여합니다. 그리고 축사하는 세 명이 참여하는데 황교안 전 총리와 김성규 전 국정원장, 민경욱 전 국회의원이 축사를 합니다. 이 가운데 황교안 전 총리와 민경욱 전 의원은 이미 이 선거부정 의혹 진상규명 운동 이 부분에 오랫동안 참여해온 인사라서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다 알고 계실 거고, 김성규 전 국정원장도 특히 지난 4.15 총선, 2020년 4.15 총선 이후 한국의 선거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그런 문제의식을 공유해온 분입니다. 김성규 전 국정원장은 아시다시피 검사 출신의 법조인이죠. 그리고 국정원장도 지냈고 아주 한국의 국가정체성 문제 그리고 법의 정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뚜렷한 국가관, 안보관, 법치주의관을 갖고 있는 법조인입니다. 이번 세미나를 주최하는 사단법인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연대 MPK는 4.10 총선에 대한 학술적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함으로써 사전투표제도의 문제를 심도 있게 살펴보고 그간 진행되어 온 선거소송이 선거의 검증 가능성을 보장하는지에 대해 소송 과정과 판례를 검토함으로써 진단하여 함께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면서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시와 장소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9월 19일 목요일, 시간은 아직 꽤 남아있군요.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리고 장소는 인하대학교 로스쿨 지하 1층 001호 강의실에서 이 세미나가 열립니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황당한 나라가 되어 있는지, 얼마나 정상적인 국가에서 멀어져 있는지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국회 앞에는 지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연임 성공을 축하하는 화환이 줄지어서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축하 화환 문구가 그야말로 가관입니다.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오늘 화환의 문구를 언급하면서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오늘 아침 출근하면서 보니까 이재명 대표 축하 화환이 국회 정문 앞에 나와 있다면서 화환 문구를 일일이 언급했습니다. 그가 전한 화환 문구들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재명 이번 전대 점수는 95점, 이재명에게 5점이란 없으니까. 강이 보이면 리버뷰, 바다가 보이면 오션뷰, 이재명이 보이면 알러뷰. 대한민국의 바다는 4개야. 동해, 남해, 서해, 이재명 사랑해. 나 이제 이재명한테 등 돌린다. 업히세요. 오늘부터 국어사전의 최고 뜻은 이재명. 이재명만이 대한민국의 유일한 희망이다. 등등 이런 문구들의 화환입니다. 서범수 총장은 도저히 상상도 못하는 문구를 만들어서 축하 화환을 뿌리고 있다면서 정말 이상한 사람들,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당만이라도 정상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겠다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축하와 문구들 들으시면서 이게 지금 정상적인 나라인가 이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한국에 정말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요즘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나라입니다.
치안도 안전한 편이고 경제력, 국민소득 이런 부분도 과거 우리 못 살았던 시대를 생각한다면 이런 거의 천국과 같은 나라가 됐나 싶을 정도로 세계적으로도 아주 당당한 나라죠. 그리고 각종 인프라, IT라든지 하다못해 와이파이라든지 정말 다른 나라 가보면 한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지를 느끼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외국 이민 가겠다 하는 사람들도 막상 해외여행 몇 번 해보면 외국 안 나가서 웬만하면 한국에서 사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신구조에서는 참으로 황당하게 짝이 없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식의 이재명 빠들 뭐 요즘 한동훈 빠들도 만만찮은 것 같습니다만은 참 이상한 사람들이 곳곳에 한두 명이 아닙니다.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권순할 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